안녕하십니까. 코스모스 학기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토록 기대하던 명기를 찾아서 네 번째 명기를 찾아서. 네. 사실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심벌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소리를 이제 찾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좋은 조합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. 좋은 조합을 만들었다. 그 다음의 문제.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? 소리는 겁나 좋아요.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깨진다는 거예요. 진짜 난감해서 이거를 또 사자니 이거 뭔가 또 아까운 것 같고.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심벌의 이제 조합을 저희가 찾아보고 고객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어요. 근데 질전에서 이제 항상 연구하는 그 스택스의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FS 스택스라는 심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아 근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스택스 심벌이 대체 뭐야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죠.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럼 어드리 사운드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시잖아요. 그런데 스플래시 있죠. 작은 심벌 있죠. 스플래시를 치면 뭔가 이렇게 높잖아요. 음이 창하고 높은데 피치가 좀 낮으면서 뭔가 좀 효과적인 사운드가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한 끝에 드럼 어드리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겹쳐서 큰 거에다가 뭐 작은 거를 쳐서 이렇게 겹쳐서 쓴다거나 또 어떤 드러머들은 나는 차이나를 겹칠래. 예, 차이나 심벌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스택스 소리가 힙합 음악에서 쓰던 그 소리 중에 미디로 만들어진 소리예요. 그래서 그 힙합에서 쓰이는 그런 소리를 찾고 찾다가 해외 뮤지션들이 이제 이런 심벌들을 겹쳐서 쓰면 이런 소리다. 들어보니까 이거 미디에서 나던 그 소리인데 라고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붐이 생긴 거죠. 스택스 사운드의 대표적인 단어를 생각하면 힙합. 그러니까 어두운, 프레쉬한 소리.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언박싱을 하면서 구성품 또 소리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까보겠습니다. 네. 박스 디자인이 좀 이쁘네요. 네. 이런 이제 매뉴얼이 있네요. 첫 번째로는 심벌을 겹치는 용도, 그러니까 스택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는 이 스택스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클로즈 IS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있네요.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거는 이제 질전 스택스 전용 마운트예요. 요거 하나로 스택스도 사용할 수 있고 클로즈 하이햇도 사용할 수 있고 요게 없으면은 일반 심벌 스탠드를 이용해서 클로즈 하이햇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뭔가 긴 게 있어야 돼요. 그다음에 요렇게 보니까 탑! 골드! 골드! 네. 여기에 보시면은 FS 스택스 10인치라고 써 있습니다. 지름이 25cm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위에는 이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 이건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요거는 스택스의 바텀 심벌. FS 스택스 10인치 지름 25cm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바텀이면 이게 좀 무겁나요, 이게? 무거워요. 그러네. 네.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좀 탑답게 좀 약간 가볍고 이건 좀 무겁네요. 저희가 지금 심벌을 둘 다 깠잖아요. 네네. 까고서 느끼신 게 뭐가 있어요? 이 골드 느낌이 좀 약간 밝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색깔 자체가 회색 느낌이 나는데 좀 어두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밝은 거와 어두운 거에 뭔가 좋아? 그렇죠. 느낌이 들어요. 보통 피아노에서 낮은 도와 높은 도를 쳤을 때 이제 옥타브를 쳤을 때 소리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. 풍성해지고 두꺼워지고 강해지고. 그래서 스택스는 높은 음의 심벌과 낮은 음의 심벌이 만났을 때 뚜렷하고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준다 라고 이제 질전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FX 스택스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.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심벌 스탠드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. 일단은 다 풀어주세요. 전부 다. 이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,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택스처럼 이렇게 이제 겹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, 두 번째는 이렇게
UF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네.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. 자, 먼저 이렇게 겹쳐서 했을 때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. 심벌 이제 마운트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고 이 펠트 요거는 뭐 하나 하셔도 되고 두 개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일단 맞아요. 두 개로 해볼게요.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. 네, 네 개 들어있으니까 해볼게요. 네. 먼저 겹쳐놓고 네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반대 뒤집어서 이렇게 네. 이제 솜 끼고 펠트 끼고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게 나사가 길어서 한참 돌려야 돼요. 근데 이 나사는 이 스택스로 하이에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쓰셔야 돼요. 근데 일반 스택스로 사용할 때는 굳이 얘를 맞아요. 쓸 필요는 없다. 맞습니다. 쪼였습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바로 짠 이렇게. 오, 그 다음은 이제 네, 하이에 세팅 한번 해볼까요? 네네네. 하이에처럼 바텀 심벌을 이제 탑 심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밑에 이 펠트 같은 경우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끼시면 EFX 느낌을 내주는 이런 클로즈 하이햇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세팅은 하이햇 세팅이에요. 일단은 뭐 인치 수가 10인치인데다가 하이햇 세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시는 소리가 있으실 거예요. 이제 돌려서 조이고 풀리고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겠죠. 제가 지금 한 세팅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많이 조여놓은 상태에서 한번 쳐보세요. 이렇게 하이에 세팅으로 하니까 심벌을 두 장을 똑같이 겹쳤을 때보다 저음역대가 조금 센 것 같고 이거를 조금 조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요. 그럼 반대로 이제 제가 좀 풀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풀렀어요.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음이 좀 약간 길 듯하네요. 그쵸? 네. 좀 풀러니까 하이가 살면서 저음역대가 조금 빠졌죠. 그러면서 서스테인 아닌 서스테인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 세기는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스택스 세팅으로 일단 저희가 바꿔봤는데 첫 번째로는 조금 조여놨어요. 한번 쳐보시겠어요? 아까 조였을 때랑 뉘앙스는 비슷한데 뭔가 좀 저음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.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조금 더 소리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좀 세팅을 풀러볼게요. 지금 이게 연주를 해보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소리가 좀 약간 우리 그 국악? 이랑도 잘 맞을 것 같다는 꽹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. 국악계랑 저희랑 이렇게 퓨전으로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퓨전 음악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힙합 음악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아, 이게 좀 약간 음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죠? FXS 스택스 같은 경우는 8인치부터 16인치까지 있습니다. 하이햇으로 쓰실 거면 14-16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네네네. 보통 이제 스택스를 사용을 할 때 이제 구매하시는 심벌이 뭐 장당 뭐 20만원, 25만원 보통 이래요. 두 개를 사면은 50만원, 60만원이 바로 돼요. 근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거 8인치는 18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16인치는 30만원밖에 안 합니다. 꽤 비싸진 않네요. 네. 되게 저렴하죠. 그냥 한 장에 18만원짜리 심벌도 요즘에는 되게 찾기 힘들어요. 이 소리도 소리지만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. 네. 가장 큰 포인트는 안 깨져요. 심벌이 생각보다 두꺼워요. 두꺼워서 잘 안 깨져서 정말 두고두고 오래 쓰실 수 있는 그런 심벌임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.
지금까지 FX 스택스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모스 악기 및 저희 코스모스 악기 대리점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. 근데 정말 이 영상 나가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.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. 명기 인정입니다. 명기 인정. 명기 인정! 지금까지 저희 그 명기를 찾아서 4탄 FX 스택스 네, 시리즈의 시간이었고요. 지금까지 성기영 과장,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